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정안휴게소예요. 제가 여기를 왜 왔냐면, 저 이번 주는 섬지강 국토송주 우당을 찍으러 지금 제가 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이 벚꽃이? 그래서 전주까지 가 여기서 지금 임실까지 가가지고 임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정안휴게소 인증.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섬진강 자전거길 그 인증을 하려고 지금 우남 저수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왔는데요. 여기 보세요. 뷰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오늘 이쪽 근처에서 밥을 먹고 1박을 하고 내일부터 섬진강에 그 인증센터마다 가서 도장을 찍고 인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섬진강 하면은 그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 이런 노래가 생각나지 않나? 근데 일단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밥을 좀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렇게 신나게 한번 뛰어가 볼까요? 감사합니다. 이거 다 끊어서 먹어도 되는 건가? 아, 근데 여기 풍경 보면 배고프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내일 라이딩을 위해서 한 잔만 딱 하고. 이만 딱 한 잔만 할 거예요. 많이 안 먹고. 밥 먹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 벚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면서 내일 자전거 되게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마셔가지고 여기 얼굴 빨개졌는데 이제 숙소 가서 잘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 6시고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인데요. 저는 4월 15일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4월 10날인 오늘 여기 임실에 와서 사전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먼저 사전투표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니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다시 섬진강 라이딩을 하러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 여기 섬진강 댐의 첫 스탬프를 찍겠습니다. 여기 섬진강 국토송주 스탬프를 찍었어요. 라이딩하는 기분이다 진짜. 장군목에 스탬프가. 여기 완전 그림이다, 그림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길이 예뻐가지고 많이 타지 않고 계속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 영상을 찍을게요. 한가 유원지에 인증샷을 찍었어요. 섬진강 포도정주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게 뭐냐면 짜자잔, 제가 이렇게 간식을 준비했는데 하나씩 드시고 포도 종주길에 힘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뭔지 벌레가 있다 싶었어. 이걸 쓰면 되는데. 이걸 쓰면 되잖아. 길이 완전 잘 돼 있어, 진짜. 행탄정 인증센터인데 여기서 도장을 찍을게요. 행탄정 찍었어요. 굴에 시장인데 원래 5일장이라서 오늘 장이 쓰는 줄 알았는데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문 연 식당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여기라도 가야 돼요. 점심 맛있게 먹을게요. 고프니까 빨리 먹어야겠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초밥 찍어 먹어요? 지금 밥을 먹고 사성관 인증센터에 왔는데 인증 도장을 찍겠습니다. 도장이 흐려. 근데 저 여기 왔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기 인증센터마다 다 이런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차를 타고 여행도 많이 안 해봤는데 자전거로 라이딩을 하면서 내 눈을 담고 보고 느끼는 게 거랑은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부대교에서 인증센터 도장을 찍을게요. 그러면은 인증센터는 두 개만 남은 건데 마지막까지 힘내서 라이딩 할게요.
열심히 달려서 밥심으로 매화마을까지 자전거 타고 왔는데 스탬프를 찍으러 들어갈게요. 자, 어머! 부장이 너무 찐해가지고 제일 진하게 선명하게 찍혔네. 아,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픈데 스트레칭도 좀 하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 배알도 수변공항까지 20km 힘내서 달려볼게요. 국토종주 섬진강 자전거길 여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인증 도장을 찍을게요.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찍었다. 이제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마지막 스탬프를 찍었고요. 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여기 좀 앉아야겠다. 아, 씨. 어, 왜 900분이 900이냐고. 천명. 대박. 어떻게 진짜 천명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